과거 창고와 농막 위주로 지었던 판넬은 최근 들어서 주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성비가 좋다는 측면에서 판넬 주택을 좋은 건축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저렴하다라는 이유로만 선택하여 판넬로 짓는 것이 아닌데요. 판넬의 우수성과 단열의 우수성이 생각보다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결정되어 짓는 겁니다. 아직도 판넬로 집 지으면 불나서 죽는다는 정말 어이없는 말로 선동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단층 건물이나 2층 주택 안에서는 생명의 지장줄 정도의 일이 주로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 불이 나면 창문이나 문 열고 나오시면 되는데요. 그 주제로 아직도 판넬로 지으면 불난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조 건축이든 철콘 건축이든 그 어떤 건축도 화재를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가성비 좋은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